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뿐만 아니고 이제 여기는 이번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대북 송금 사건이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 그것도 여러분들 국제적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사건인 거죠.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뭐 거의 뭐죠? 예, 범죄자로 규정할 수 있는 국제 제재의 틀을 벗어나 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는 뭐죠? 사바사바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제적 시각에서 보게 되면 바로 제재 대상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대북 송금건이 남아 있는데 검찰이 이화영을 추가 기소했는데 그것은 이화영이 김성태와 공모해서 북한에 여러분들 800만 달러 이상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이화영은 끝까지 지금 잡아떼고 있는 것이죠. 김성태가 쌍방울 그룹을 키우기 위해서 한 행위지 나는 일체 관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증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이화영이 기소가 되는 모양입니다. 기소가 됐네요.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간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800만 달러 하나 88억 원을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인사에 전달한 해입니다. 어마어마히 큰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이 그냥 그야말로 예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 거죠. 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쌍방울이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고 밝혔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비용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니까 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년간 지인인 이화영을 위해서 대납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화영 씨나 이화영 측 그런 변호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록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 사업을 위한 금합의 혹은 김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오면서 이 증거물 축적한 걸 보게 되면 결국은 법정에서 이화영 씨가 결국은 다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질긴 사람들입니다. 여기 레웅백 님께서 쌍방울이 아무런 뒷배가 없는데 스스로 북한과 접촉해서 사업을 벌릴 능력이 있습니까? 예. 예, 이화영 씨가 살려면은 그분이 대통령 되는 것 외에는 없었는데 예. 근데 참 뭐 국민들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번 사건에 관여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